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럭을 사용하는 프리플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클럭형 SR 프리플롭인데요. 여기 회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봤던 SR 래치에다가 앞부분 왼쪽 부분에 추가가 됐습니다. 보면 CP라고 하는 클럭 펄스가 입력되는 인풋이 하나 더 달라붙었는데요. 논리 키워로는 오른쪽 같이 표현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SR은 인풋이고 출력은 두 개지만 실제적으로는 Q라고 하는 출력이 하나다라는 거고, 이거 자체가 한 비트를 저장하는 그런 그 회로가 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클럭형 SR 프리플롭이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한번 보면은, 클럭 펄스 값이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이렇게 바뀔 텐데요. 0일 때 보면 여기 0이 입력되면 항상 AND 연산이기 때문에 항상 AND 쪽은 항상 0으로 출력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SR 래치 같은 경우에는 인풋 SR과 R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CP 값이 1인 경우는 S와 R 값에 의해서 이쪽 노어 래치 쪽의 인풋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태 값에 의해서 이쪽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CP가 0인 경우는 프리플롭 출력이 불변한다라는 거고요. CP가 1인 경우에는 S와 R의 입력 값에 의해서 SR 래치와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 클럭을 사용하는 SR 래치는 CP 값이 1일 때 기존의 SR 래치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SR 값이 1과 1인 경우는 출력 Q의 값하고 Q 나시 값이 항상 모두 다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이 왼쪽에 있는 진리표를 오른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나타내 보면 현재 상태가를 현 상태를 Q, T, 다음 상태를 Q, T 플러스 1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한 번씩 보면, 먼저 SR가 R이 이쪽 왼쪽에 있는 진리표를 오른쪽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S와 R이 00이면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죠. 따라서 QT가 0이니까 다음 상태도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와 같은 원리로 본다면 S와 R이 0일 때는 현재 상태 관계없이 S값에 의해서 0이 결정이 되죠. 10일 때 1로 결정이 되고, QT 값이 현재 상태 0이라 하더라도 SR이 1이면 부정 상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 아래쪽은 위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요거를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QT 값을 Q로 좀 표현했고요. SR을 각각 이렇게 입력하면 3변수 3개의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그런 조합회로처럼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결과에 의해서 보면 다음 상태라고 하는 거, Q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음 상태는 S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S 부분이고, 이 부분이 R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네모난 부분은 S가 되겠고, 여기 좌우에 된 부분 때문에 Q, R, Not, R, Not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R 래치 특성상 SR가 R 값이 11인 경우는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1인 경우는 결과가 1이 되겠죠. 그래서 SR과 R이 AND 연산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겠고요. 이 SR 프리플롭 상태를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거는 상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는
이 SR 플립플롭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값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0인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1인 값을 저장할 수도 있죠. 동시에 0인 값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현재 Q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Q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상태도 입장에서 보면 0일 때 또는 1일 때 두 가지 상태가 있고요. 0인 상태에서 앞에서 본 특성 테이블, 특성표에 의해 가지고 1, 0으로 S하고 R값이 1, 0으로 입력이 되면 1로 바뀌죠. 그리고 이때 0, 0으로 들어오면 계속 현재 상태 유지지니까 1로 계속 유지가 되고, S와 R값이 1, 0으로 들어오면 S값에 의해서 다시 1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0으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냐? S와 R값이 0과 1로 들어올 때 현재 상태 1이 0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0, 0으로 들어오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거고, S와 R값이 0, 1로 되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즉 앞에서 본 측성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태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요 진리표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클럭형 SR 프리플롭인데 난드형 게이트를 이용한 형태가 되겠고요. 논리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지금 보니까 시간 축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때 클럭 펄스가 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클럭형 SR 프리플롭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클럭이 하이일 때만 프리플롭으로 동작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먼저 보면 클럭 펄스가 0인 경우는 SR값이 모두 0일, 관계없이 모두 0일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전 값이 Q가 0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0으로 유지될 거고요. 클럭이 들어와, 펄스가 들어왔을 때 1인 값인 경우에 그때 S하고 R이 모두 다 00이기 때문에 계속 또 0으로 유지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S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치더라도 역시 1일 때만 살펴보면 요 타이밍에 보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입니다. 따라서 S가 0이고 R이 0이면 어떻게 되죠? 네, 현재 상태가 현재 상태에 있는 값에 관계없이 1로 바뀌죠. 현재 Q값이 즉 다음 상태가 1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도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렛츠 살펴봤고, 그 다음에 클럭형 SR 프리플롭, 그 다음에 이번에 엣지 트리거형 SR 프리플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엣지 트리거형 SR 프리플롭을 살펴봐야 되냐? 앞에서 이미 클럭형 SR 프리플롭을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피드백 회로는 존재하고 클럭이 1인 상태, 클럭 펄스가 1인 상태에서 모든 동작이 수행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프리플롭의 동작 시간보다 클럭 펄스 지속 시간이 길게 되면 프리플롭은 여러 차례 동작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클럭 펄스 값이 이렇게 하이로 있을 때, 1의 상태로 있을 때 이때 S하고 R값이 변화가 있었다. 이때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 클럭이 들어오는 이 하이 상태에 있는 이 구간 전체에서 두 번 변화, 한 변 이상의 변화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 내가 원하는 순간에 프리플롭의 상태를, 출력 상태를 유지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클럭 펄스의 엣지 상황, 즉 0에서 1로 바뀌는 타임 또는 1에서 0으로 바뀌는 이런 타이밍, 요 순간에 프리플롭이 동작이 되게끔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클럭형 SR 프리플롭은 레벨 트리거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서 살펴본 건 엣지 트리거형 프리플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상으로, 일반적으로 프리플롭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엣지 트리거형 프리플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맨 처음에 우리가 프리플로어가 렛츠를 한 비트 저장하는 그런 소자로서 동일한 걸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리플롭이라 하면 엣지 트리거를 기반으로 한 프리플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렛츠라고 하는 거는 레벨 트리거를 하거나 클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렛츠다 얘기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는 모두 다 프리플롭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1비트를 저장하는 저장 기능의 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자, 그래서 엣지 트리거형은 방금 본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엣지 때 0에서 1로 가나 하강 엣지 1에서 0으로 바뀔 때 동작이 되게끔 만든 건데요. 그렇게 하게 돼 펄스 전위 검출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펄스 전위 검출구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펀이 펄스 전위 검출기가 동작하는가 봤더니 아주 짧은 순간에 이 레벨을 만드는 겁니다. 즉 낫 게이트를 여기다 하나 사용해서 클럭 펄스가 인가가 될 때 그 인가된 값을 이 낫 게이트를 통해서 지연을 시키면서 반전이 되게 합니다. 즉 그러면 이 CP 값은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CP값은 여기 인가가 될 거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반전이 된 값은 여기서의 지연 이후에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P값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현재 X값은 뭐가 돼 있을까요? 예, 계속 하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이전 이값 때문에 계속 X값은 반전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 펄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펄스가 발생되는 그 순간에 현재 R값과 S값에 의해서 여기 프리플롭의 출력이 결정되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S와 R의 입력을 동기 입력, 싱크로너스 인풋을 한다. 왜? 이 클럭이 변하는 타이밍에 인가되는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입력만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이 펄스가 요 타임 엣지 타임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SR 값이 아무리 변해도 전혀 이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엣지 트리거 SR 플립은 어떻게 진리표를 표시하냐? 일단 기호가 여기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 트리거는 이 삼각형 기호가 없었습니다. 자, 상승 엣지, 즉 0에서 1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삼각형이고, 하강 엣지, 1에서 0으로 바뀌는 프리플롭이다 그러면 앞에 여기 낫을 의미하는 그런 기호가 달라붙게 됩니다. 동작은 똑같습니다. 즉 상승 엣지일 때 SR가 R 값이 00이다 그러면 현재 상태 유지, SR가 R 값이 0이다 그러면 0으로 바뀌고, 상승 엣지 시간 타이밍에 S하고 R이 그 순간에 1과 0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냐, 하강이냐 상승이냐, 요 타이밍만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럭이 계속 들어오는데 현재 여기서 가정한 거는 상승 엣지 시간입니다. 따라서 상승 엣지의 그때 순간에 S하고 R값을 보면 현재는 00이죠. 따라서 현재 초기 상태의 Q값이 0이었다 그러면 계속 0을 유지하는 거고요. 클럭 펄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R과 S값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펄스 전위 검출기에 의해 가지고 0에서 1로 바뀌는 경우에만 레벨을 트리거가 되게끔, 즉 레벨을 유지하게끔 됐습니다. 따라서 다음 상승 엣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그 값이 유지가 되겠고요. Q값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타이밍에는 R이 S가 1이고 R이 0이 S가 0이고 R이 1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계속도 0이죠. S값 때문에. 그 다음 타이밍이 상승했을 때부터는 이때는 1이고 여기가 0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S가 1이고 R이 0이므로 출력값도 1이 되는 이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는 플럭이 상승했지 있는 타이밍에 봤더니 S와 R이 모두 1,1입니다. 이 경우는 부정상태라고 해서 안정상태, 즉 프리플럽의 어떤 특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바뀐 타이밍에 다시 1과 0이 돼서 하이값 1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드 프리플럽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종형 SR 프리플롭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 클럭을 사용해가지고 클럭의 레벨에 문제가 있으니 엣지 트리거드형 프리플롭을 살펴봤는데, 그 엣지 트리거드형 프리플롭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엣지 변환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변할 때 그걸 검출하는 기를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주종형 SR 프리플롭은 그 검출기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봤던 그 클럭을 사용하는 SR 프리플롭 그거를 두 개를 이어서 엣지 트리거드형 프리플롭과 같은 효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클럭이 지금 앞부분을 마스터라고 그러고 뒤를 슬레이브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앞부분 블랙에 클럭을 그냥 연결하고요, 뒷부분은 낫 게이트를 써서 연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CP 여기 앞부분이 하이면 뒤는 로우가 되고 앞부분이 클럭이 로우가 되면 뒤는 하이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렇게 클럭이 사용이 될 때 여기 클럭이 한번 튀었다가 내려가는 요 타이밍에서 보면 요때 맨 처음 클럭이 하이로 올라가는 요 시점의 요 결과값, 요 시점의 입력값, SR과 R값에 의해서 이 클럭이 지나가고 난 다음, 즉, 클럭이 0으로 내려간 그 타이밍에 최대 출력, 아니, 맨 마지막 출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즉, 1과 0이 되므로 현재 Q값이 0이었는데, 요때 클럭이 들어올 때 요 값이 여기에 클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또 다른 클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던 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클럭 펄스가 들어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역시 또 다른 출력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엣지 트리거형보다는 요만큼의 클럭 펄스 요만큼의 지연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특징이 있지만 중간에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자, 먼저 CP가 1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가 1이면 이 앞부분의 앞쪽 마스터 부분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SR과 R값, 현재 입력되는 SR값에 의해서 출력 Y가 결정이 됩니다. 언제? CP가 1일 때. 자, CP가 1일 때 Y값이 결정이 되면 그 Y값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그 다음 슬레이브의 S와 R의 인가가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상반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Y가 1이다 그리고 1이었다면 Y0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클럭이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었다 그러면 즉 인버터에 의해서 요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이때의 현재 값 1과 0이 이 현재 다음 Q값 최종값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클럭이 로우에서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는 0의 로우에서 하이로 갈 때는 요 타이밍에는 요 부분 마스터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된 값이 Y에 나오고 Y에 나온 결과가 이 타임까지 왔다가 요것이 1에서 0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요게 입력값이 출력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CP의 펄스값이
한번 0에서 1로 갔다가 내려오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주종형, 즉 마스터 슬레이브, 주가 마스터고 종이 슬레이브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마스터 슬레이브 SR 플립플롭의 출력 결과가 결정이 된다. 근데 그 결정이 되는 그 인풋 값은 언제적 인풋이냐? 여기 클럭이 맨 처음 올라갈 때, 즉 레벨로 올라갈 때 그 순간에 여기 인풋 쪽에는 S와 R 값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R 주종형 SR 플립플롭의 플립플롭 동작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클럭 펄스가 0에서 1로 바뀌는 이 타이밍에 그때 SR 값 여기 보니까 0과 1이네요. 이것이 언제 결과로 나온다? 요 이후에. 따라서 0과 1이 입력되는 그 값이 0, 1이니까 이때 출력 큐 값이 0,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또 한번 영향을 받는데 이때는 1과 0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언제 영향을 주냐? 이 플럭이 끝난 다음 이 타이밍에 영향을 줘서 1과 0인 값이 여기 1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 이유는 또 동일한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먼저 기본적인 프리플롭인 내치부터 시작해서 클럭이 인가되는 즉 레벨 트리거드 되는 프리플롭 살펴봤고 그 다음에 레벨 프리플롭의 문제점인 레벨에서의 어떤 변화 요걸 갖다 맡겨서 엣지 트리거드 형을 살펴봤고요. 엣지 트리거드 형과 동일하진 않지만 엣지 트리거드 형과 같이 어떤 입력 펄스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주종형 SR 프리플롭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각각 그 단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보시면 되겠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금 현재 우리 SR 프리플롭에만 살펴봤기 때문에 SR 프리플롭이 결국 이렇게 노어를 이용한 경우는 위에 세 경우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과 1이 들어오는 경우는 부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SR 플립플롭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다른 플립플롭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플로플롭인데요. 먼저 클록도형 디플로플롭입니다. 클록형 앞에 살펴보면 클록형 SR 플립플롭에서 원화되는 상태 제가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클록형 디플립플롭은 클록형 SR 플립플롭을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했는지 한번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입력 신호 D가 CP에 동기되어 그대로 출력이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디플립플롭은 이름은 데이터 전달하는 것과 지연을 의미하는 딜레이 역할에서 유래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라는 의미 데이터 또는 딜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인풋 D가 있는데 이 뒷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클럭형 SR 프리플롭이죠. 난드를 사용한 클럭형 SR 프리플롭인데 거기다 클럭 펄스 D 부분에 SR 대신에 이렇게 D라고 하는 인풋을 이렇게 인버터 형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즉 이 경우는 D가 0이면 항상 이쪽 SR 프리플롭 인쪽에 들어가는 쪽은 항상 뭐 어떤 거 1 또는 0 또는 0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쪽 출력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 D 값이 1이면 여기 S 부분에 해당돼서 그 값이 결국 여기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1로 나오게 되죠. 여기는 0이 나올 거고 D가 0이면 이 값이 그대로 0이 나오고 여기는 1이 되는 이런 값으로 되게 됩니다. 자세한 동작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세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각 프리플롭의 특징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D 프리플롭의 특징은 클럭 펄스가 1일 때 D 값이 0이면 출력도 0
1이면 출력도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프리플러 상태도입니다. 상태는 두 가지 상태, 0 또는 1이고요. 0인 상태에서 인풋이 1이면 1로 바뀌고 계속해서 머물 수가 있고, 0이면 다시 0사로 가는 이런 상태고요. 이 진리표를 통해서 특성 테이블을 만들면 특성 테이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거는 0이거나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0일 때 D가 0으로 입력되면 0이고, 0일 때 D가 1이면 1로 바뀌고, 즉 인풋 값이 그대로 출력에 나온, 즉 현재 상태를 다음 상태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부터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뷰를 만들면 다음 상태라고 하는 QT 플러스 1은 입력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형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다음 자 애트 트리거 대형 디프리플럽입니다. 나머지 특성은 다 똑같고요. 애트 트리거 대형이니까 상승형이냐, 즉 0에서 1로 바뀌느냐 또는 1에서 0으로 바뀌느냐, 그 차이만 있겠습니다. 나머지 인풋에 의해 출력이 결정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파형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7474라는 칩이 있는데 이게 상승 엣지 트리거 대형 디프리플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PR라고 CLP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프리셋, 프리리셋, 그 다음에 이거는 클리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 우리가 비동기 입력할 때도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요 값이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R은 프리셋, CLR은 클리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이 부분인데요, 여기 좀 낫이 붙어있는데 동그라미가 좀 붙어있죠. 즉 요 값이 0을 입력하면 이 프리셋으로 동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는 결과적으로 칩 특성인데, 여기가 0이 입력이 되면 출력은 항상 1이 되죠. 이 D의 입력에 관계없이 이런 걸 비동기 입력이라고 합니다. 또 클리어 부분, 얘가 만약에 0으로 입력이 되면 Q값은 항상 0이 되는 이런 값을 가늠하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용 D 프리플롭인데, 이미 우리 앞에서 주정용 SR 프리플롭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 똑같고요. 요 부분만 다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형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JK 프리플롭. 자, 방금 SR 프리플롭, D 프리플롭 살펴봤고, 다음으로 클럽 대형 JR 프리플롭인데, JR 프리플롭은 어떤 특징이 있냐, SR 프리플롭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SR하고 R이 모두 1,1인 경우에 이 문제를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J는 셋에 대응되는 입력이고, K는 R 리셋에 대응되는 그런 인풋이 되겠습니다. 회로를 보면, 자, 나머지 다 똑같고요. SR 프리플롭 다 똑같고, 다만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 주로가 한 번 더 달라붙어서 일일인 경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J하고 K가 1로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상태가 0고 1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하고 K가 모두 다 1로 들어올 때 이 피드백 회로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0이 돼서 이 부분은 0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 부분은 1로 들어오게 됩니다. 노어 게이트를 이용한 렛지 회로를 보면 여기에 S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R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S 부분은 여기 1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어떤 값이 들어든 0 또는 1이 들어든 관계없이 여기 항상 출력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값은 0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0인데 현재 값이 1이니까 1에 의해서 여기도 노어니까 여기 1이고 0이니까 출력이 0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나 이 출력 결과를 의해서 다시 한번 이 피드백 루프를 사용하면 결과 나온 결과에 의해서 다시 이 피드백 루프가 적용이 되면 이게 아주 짧은 순간이 되겠죠. 선이 바로 연결됐으니까 바로 연결이 되면 여기는 다시 여긴 현재 아직 1인 상태고 0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0인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0의 현재 0인 이 값이 다시 여기에 인가가 돼서 00으로 인가됨으로 이 값은 1로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요 0에서 0으로 갔다가 1로 되는 과정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 값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출력 결과 1이 나왔으니 이쪽 값은 다시 여기 11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0을 유지할 거고 여기는 현재 값이 이쪽은 0입니다. 따라서 여기 0과 0이 또 계속 인가돼서 계속 1이 유지되는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가 Q값이 0이다. 그러면 J와 K가 모두 다 1과 1이 입력이 됐을 때 이와 같은 변환 과정을 거치지만 어떻게 됩니까? 0이 1로 바뀌는 즉 컨버전 되는 0과 1이 뒤집어 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Q가 1이고 Q가 0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J와 K가 모두 1,1로 들어왔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요 값에 대해 현재값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요 피드백에 의해서 현재값이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S부분이고 여기는 R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현재 상태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요쪽 부분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항상 0으로 바뀌죠. 여기가 항상 1이니까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되냐? 현재 상태 1이므로 1이 인가돼서 얘도 0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결과에 의해서 다시 얘가 0이 1이 인가되면 여기가 아직도 1이므로 계속 0이 유지가 되고요. 이 0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00이 돼서 이 값이 출력이 1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저 진행을 하더라도 0과 1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가 1인 경우는 J와 K가 1,1로 들었을 때 0으로 바뀌는 그런 반전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SR 프리플롭에 가지고 있었던 입력이 모두 1,1로 들어오는 경우에 여기서는 반전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진리표와 특성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클럭 펄스가 1인 경우에 JK가 00인 경우에 기존의 SR 플립과 똑같이 불변을 이루고요. J가 0이고 K가 1인 경우 0이 되고요. 10인 경우에 1이 됩니다. 반면에 11인 경우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현재 상태가 반전이 되는, 즉 토글이 되는 반전이 되는 그런 출력값을 가지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특성 테이블을 보면 현재 상태가 0인 경우 JK가 00이다 그러면 유지, 01이다 그러면 0, 1이다 그러면 J에서 1 결정이 되고 JK가 11인 경우는 반전이 된다 이거죠. 0이 1로 바뀌는, 1이 0으로 바뀌는 그런 테이블로 바뀌게 됩니다. 특성 테이블은 앞에 살펴본 동켜 부분이 사라져서 이와 같이 표현이 돼서 J, Q, NOT or K, NOT, Q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정의가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상태는 1비트를 저장하는 프리플롭이므로 0 또는 1이 될 거고요. 00인 상태만 살펴보면 인풋 JK가 00으로 누르면 현 상태 유지, 01로 누르면 현 상태 유지. 1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냐?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JK가 11로 들어오거나 또는 10으로 들어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헤로드는 난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피드백 회로를 추가한 걸 볼 수가 있고 논리 기능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 트리거 대형이 아니고 레벨 트리거 대형, 클럭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삼각형 표시가 없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파형도 여러분이 분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보면 JK가 지금 클럭이 들어와서 여기 레벨일 때 그때 값이 얼마냐 이거죠. 1, 0이므로 Q값이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클럭형 JK 프리플롭 살펴봤고, 이제 엣지 트리거드형 JK 프리플롭, 나머지는 다 똑같고 펄스 전이검 주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상향 트리거드와 하강 트리거드형 JK 프리플롭 있고 나머지 탭은 다 똑같습니다. 칩으로는 7412라고 하는 그런 칩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비동기 시력으로서 프리셋과 클리어 신호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0의 값을 가질 때, 갈 때 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PRP이 0일 때 출력 값은 Q가 1이 되고 클리어가 0일 때 0이 되는, 즉 클리어 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형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슬레이브 마스터, 마스터 슬레이브, JK 프리플롭도 다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펄스 다음에 결과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때의 결과, 즉 1과 0인 결과가 이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하강의 트리거 추종형 JK 프리플롭이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프리플롭, 클럭형 T 프리플롭인데, 이 클럭형 T 프리플롭은 JK 프리플롭에서 여기 인풋 J하고 K를 이렇게 T로 엮어서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한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T가 0이면 모두 다 0, 1로 나오거나 또는 반전이 되는, Q값이 얘에서 반전이 되는 값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0인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냐, 현재 상태 유지, T가 1이면 반전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특성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태도 이렇고요. 즉 0인 상태에서 인풋이 T가 0이면 현재 상태 유지, T가 1이면 반전, 0이면 유지, T가 1이면 반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펄스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엣지 트리거드형 T 프리플롭, 여기 엣지 트리거드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표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승 엣지 때 그때 현재 T값이 0이다 그러면 유지, 1이다 그러면 반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하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T 프리플롭을 이용해 가지고 D 프리플롭을 만든 또는 JK 프리플롭을 만든 그런 결과인데요. T 프리플롭에 있어서 T 값을 클럭에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그 결과를 D 프리플롭을 이용해서 T 프리플롭 특성을 갖는 그런 회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D 프리플롭을 사용해서 또는 JK 프리플롭을 사용해서 T 플랩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D 플립플롭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D 플립플롭이 현재 D 플립플롭이니까 D 플립플롭은 여기가 1이면 출력 1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현재 상태 Q 값을 0이라고 하면 D 값도 현재는 여기 이 Q 낫은 1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클럭 펄스가 T 값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요 볼로 봐서 상승 엣지 트리거드형인데요. 상승 엣지 상에서 D 값이 여기 인가되는 그런 출력력으로는 D 프리플롭이 됩니다. 따라 D 플립플롭 특성상 여기가 현재 1이므로 여기가 1이었을 거고요. 상승 엣지 트리거 이 상태 때 요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Q 값이 0이었는데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는 1에서 0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쵸? 예. 자, 다음으로 JK 프리플롭을 사용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현재 값이 1이었고 Q낫은 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JK는 항상 2였기 때문에 JK 프리플롭 특성상 모두 다 1, 1로 나오는 경우는 어때요? 네, 반전이 되죠. 근데 클럭 펄스가 상승했는데 T값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했다, 그럼 이 시점에 JK 값의 반전에서 1이 0으로 바뀌는
0이 1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JK 프리플롭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T 입력을 여기다 인가해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 반전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enable 단자를 이용한 T 플랩인 건데 이 경우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네 종류의 프리플롭을 살펴봤는데 비동기 입력을 제가 잠깐 얘기했을 겁니다. 그 비동기 입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기 입력은 클럭 펄스에 의해서 인가되는 SR이나 T 또는 JK 얘네들이 동기 입력이 되겠고요. 대본의 프리플롭은 클럭 펄스에 의해서 프리플롭 상태를 변환시킬 수 있는 동기 입력이고 클럭 펄스와 관계없이 펄스와 관계없이 입력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입력들은 비동기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셋하고 클리어를 살펴봤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왼편에 기호가 하나 보이는데 이 기호를 보고 이 칩의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JK로 된 걸로 봐서 JK 프리플롭이고 프리셋과 클리어가 있는데 얘네들 각각 이 동그라미가 있는 걸로 봐서 액티브 로우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이 0으로 들어올 때 이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값이 0으로 들어올 때 클리어로서 동작을 하고 누가? 출력이 즉 이 프리플롭이 이렇게 동작한다는 뜻이고 값이 0으로 들어올 때 프리셋으로 즉 출력이 1이 되는 즉 프리플롭의 상태가 1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액티브 하일 수도 있겠죠. 이 동그라미가 빠진 경우에 동작하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이걸로 봐서 칩은 0으로 들어올 때 이 프리셋 기능 또는 클리어 기능을 한다. 즉 활성화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진리표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진리표를 보니 프리셋이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모든 인풋에 관계없이 현재 Q값을 현재 상태 프리플롭 값을 1로 1이 되게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프리셋 값을 항상 0으로 해놔버리면 어떠한 변화에도 항상 출력 1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리어 값도 00인 경우 0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 출력이 0이 된다 라고 보시겠고 나머지 프리셋과 클리어시 non active 즉 0일 때 액티브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는 경우니까 비활성화 시키려면 이 값들을 모두 일일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JK 플립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동기 입력에 대한 펄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아하니 JK가 1로 모두 인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값이 Q값이 반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CP값이 앞에 0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엣지 트리거드형 프리플롭인데 0인 걸로 봐서 하강 엣지 즉 1에서 0으로 내려갈 때 이 JK 프리플롭이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현재 Q값이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고 좀 가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0인 타이밍에 0일 거고요. 근데 요쪽 T1이라는 시간에 보니까 프리셋이 1에서 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프리셋이 지금 액티브로 즉 0의 값일 때 프리셋이 되게끔 상태 변환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프리셋이 0일 때 여기 Q값은 항상 프리셋 즉 1이 된다는 거죠. 1이 되고요. 얘가 이제 0에 대 1로 바뀔 때 non-active 되겠죠. 프리셋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현재 요 값이